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조 원 규모의 공사를 신규 발주합니다. 올해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사업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작년에 비해 발주 계획을 두 달 앞당겨 확정했습니다. 올해 상반기에는 44%인 4조 4천억 원이 발주됩니다. 이는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입니다. 유형별로는 공사 부분이 9조 원, 용역이 1조 원 수준입니다.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발표한 발주 물량을 계획대로 이행해 경기 회복과 건설산업 경기 연착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계획입니다.